잠깐 안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안경 네. 잠깐만. 네, 안경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나 이거? 네.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되는 토크쇼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대한민국 마술계의 독보적인 존재죠.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팬인데 오늘 봐서 너무나 기쁘고요. 한 12년 전부터 이제 TV에서 마술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오늘 특별히 앞에 계시니까 저한테 한번 좀 기를 약간 후 불어주세요. 아, 기를요? 예, 네, 후 부르시면 돼. 와. 아, 정확하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마술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힘을 불어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시선을 유도하고 이렇게 감동입니다. 제가 MC분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적이 20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생각이 은결 씨는 본인을 일루셔니스트로 네.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마술사와 일루셔니스트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마술사는 흔히 대부분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거나 신기한 거 보여주는 것보다 일루셔니스트는 마술이 하나의 표현 수단인 거예요. 최대한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네. 상상 연출가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고 연출에도 방점이 있거든요. 이게 말을 하면 네. 이게 좀 조금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10년을 제가 20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 다이너마이트. 네. 네. 아, 제가 잘 그렸군요. 예, 예. 제 20대는 거의 그런 류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무대를 꾸려갈 때 화려하고 오! 펑펑 터지고 이런 무대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벌써 표정들이 네. 와! 이렇게 좋은데 네. 금방 사라져요. 이 네. 희열감이나 그렇죠. 환호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무대 끝나고 오면 굉장히 그 허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봄 네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이걸 세상을 바라보는 걸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봄이란 단어는 보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계절. 그렇죠. 네. 계절이 있죠. 네. 봄이라는 단어 안에도 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우와. 나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봄에. 네.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문학은 이런 글자로 표현하고 예. 회화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죠. 근데 저는 마술이라는 언어를 좀 사용하거나 예. 그럴 수 있다면 우와 나비가 됐네. 이런 형태를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각자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죠. 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액션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스케일 있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스케일을 얼마나 키워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무대에서 나무가 나온다고 해서 나무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무의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특히나 제 공연에서는 적어도 신기함만 보고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느껴지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일루셔니스트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마술을 시작하다 보니까 26살에 10주년을 하게 됐어요. 와. 스펙터클한 그런 무대를 국내에도 만들어 보겠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에 완전히 저도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런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었어요.
실제로 10주년이 됐을 때 제가 너무 빨리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 기준에 거의 다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에 다다랐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무해져요. 왜냐면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허무감이 있어서 그 다음 10년을 뭐 스펙타클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위해서 공부하고 투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일루션이라는 좀 확장된 세계관을 만든 것 같아요. 이은결 한번 그 인간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아 인간 검색은 아니죠? 영관 검색. 아, 영관 검색. 네, 영관 검색어 1위로 호모 사피엔스. 네, 맞아요. 그 영관 검색어 1위로 음주운전이 나와요. 아, 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영관 검색어 음주운전만 뜨니까 문제예요. 이게 음주운전했어 이 인간 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달아버려서 네, 유튜브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짧은 퍼포먼스를 일루션을 만들었었어요. 음주운전이 뉴스가 매일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나죠. 매일 나는데 이게 만취한 사람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한 잔쯤이야, 한 모금쯤이야라는 생각이 시작된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 한 잔을 두고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약간 광고적으로 한번 일루셔니스트답게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보시고 아 사람들이 일루셔니스트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덕을 봤죠. 그 오늘 날짜로 네. 그 검색이요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1,028만 회가 그 조회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네. 이게 그 1,000만 뷰가 된 거는 쇼츠였거든요. 원래 영상에서는 좀 짧은 버전. 아 근데 제 역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걸 같이 만든 니키라는 그 마술사가 유튜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썸네일을 또 정말 제가 뭔가 논란이 될 것처럼 그걸 또 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래야만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친구라서 네, 네. 그 친구 덕이 더 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매번 이제 새로운 트릭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이제 메모광이어서 아 메모광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메모를 해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림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놓고 한 5년 뒤에 봐요. 그럼 과거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요. 근데 현실에 지금의 저의 레벨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적에는 정말 연습광이었어요. 학교에서 지각광이었거든요. 왜냐면 새벽까지 너무 연습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완전 몰입돼 있어서. 세상에. 그러다 보면 4시인 거죠. 네.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그냥 늦게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너 진짜 연습광이다. 뭐 연습 벌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좋으니까 제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마술을 했어요.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 나온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미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웃는 사람이 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미소? 이런 것들이 각자마다 액터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마술사가 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제 웃음을 찍었어요. 아, 이게 내 자연스러운 웃음이구나. 그래서 그걸 연습했어요. 표정서부터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은결 씨 영상을 마술 영상을 보면요 네. 마술인 듯 하면서도 마술이 아닌 장난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 원래 아, 장난치는 거 좋아하세요? 낚시. 네, 일명 인간 낚시입니다. 인간 낚시?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잠깐 안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안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안경 잠깐만. 네, 안경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나 이거?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나면 아 뭐 보여주지 이러면서 계속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수분 앞이 안 보이는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아, 안 보이셔서 못 보셨겠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좀 장난 같은 거 좋아하고요. 웃겨주는 걸 좋아해서 코미디언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리테이라는 그런 방송에서는 대부분 코미디로 했죠. 사요리씨! 사요리씨! 이거 한때 유행했잖아요. 서유리입니다. 사유리 씨랑 서유리 씨는 국적이 좀 다르고요.
어릴 적에 제가 장난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다, 옛날에 이 소리가 맞아요.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제가 새, 다, 새, 다, 새, 다, 나와요. 아주머니들이. 그럼 제가 모른 척 가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발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 때 목 좀 풀고 해야 될까 했는데 하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프로페셔널 면모를 갖고 지금 활동한 지도 벌써 27년이 됐어요.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건 없어요. 오. 문제는 뭐냐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저와 함께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려고 뭔가 이간질을 하고 막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저를 오히려 그 거기에 회사를 바꿔서 뭔가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조금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 부족이죠. 난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저만 몰랐었고 막 이런 그때 정말로 뭔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크게 겪다 보니까 뭣도 아니다. 아 뭣도 아니다. 아 이거 뭣도 아니다. 이거 내가 너무 심각하게 봤자 조금 지나면 뭣도 아니야 이거 이런 멘탈 전 아무것도 아니었고 반에서도 꼴찌에 가까운 아이였고 그렇지만 이 마술이라는 거에 미쳐 있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제 실력을 갖추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든지 뭔가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은 해충이다 뭐 이런 생각 대충은 해충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 현재 시점에서 꿈과 비전이 있으실까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싶은 게 제 인생 목표이기도 하고요. 매직쇼나 이런 쇼들은 그 마술사가 죽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런 매직쇼 말고 공연 작품 자체가 남아서 계속해서 공연이 되는 작품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오히려 매직쇼와 조금 결이 좀 다른 축제도 연출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자신만의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이렇게 그냥 생산적인 일을 하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했고 자신의 갖고 있는 잠재성이 늘 있거든요. 자신의 잠재성을 계속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항상 무대에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죠. 레전드 성우 강수진님 모셨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성우를 해도 그렇지 내가 기계냐?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밀고 있는 성대모사 혹시 있을까요? 좋았어! 진행시켜! 아 힘들다! 성우는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잘하진 않습니다.